안녕하세요. 라타니와 신랑입니다. 지난번에 매우 핫했던 라탄공의 기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케인공의 기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첫 번째로 라탄 케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라탄 케인 시공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접 케인 티코스터를 만들면서 어떻게 케인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케인이란 것은 이게 등나무인데요. 동남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이 등나무의 그 껍질, 이 그 껍질로 만든 재료를 피등이라고요. 그 피등을 일정한 패턴으로 엮어 만든 게 라탄 케인 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등으로 만든 일정한 패턴의 직물이라고 케인을 소개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예, 케인을 그 국내에 소개한 지도 벌써 이제 5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예, 그동안 그 고객님들께 받은 많은 질문사항, 그리고 고객님들 리뷰로 올라오는 그 작품 사진들을 보면서 잘 되는 부분은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님들 중에서 엄청 그 깜짝 놀랄 정도로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 굉장히 많이 봤고요. 다만 그 개중에 좀 잘못된 시공법이 좀 몇 번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좀 그리고 좀 기초적인 부분인데 가끔씩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딱 세 가지만 그 기본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케인도 그 라탄 환심 공예와 마찬가지로 물에 불려 주셔야 됩니다. 물에 불려 주셔야 이거는 지금 물에 불리지 않은 건데 지금 되게 뻑뻑하거든요. 느낌이 뻑뻑하죠. 네. 근데 물에 이거 미리 불려 놓은 건데 이렇게 불려 주시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되게 말랑말랑해집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그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로 라탄 케인도 라탄 한신과 마찬가지로 물에 불려서 시공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셨고요. 두 번째로 그 가끔씩 시공을 하실 때 그 막힌 벽이나 막힌 유리에다가 이거를 케인을 그대로 붙여서 시공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공하시면은 이 케인이 가진 장점에 딱 그 절반만 취하시는 결과를 갖고 와요. 이 케인이 가진 장점이 이 패턴이 주는 이 고급스러움 요 장점은 가져갈 수 있지만 두 번째 장점인 통기성 여기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합니다. 이 바람이 통하는 데서 오는 그 시원한 그 느낌은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케인 공예를 하실 때는 요거처럼 이렇게 뚫려 있는 틀을 이용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 시공하실 때 이 뚫려 있는 것에다가 시공은 하시긴 하시는데 이 라탄 케인을 고정하시는 데 있어서 그 타카로 고정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이 케인이 가진 성질 중에서 이 물에 불었다가 이 건조되면서 수축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를 타카로 고정했을 때 이 케인이 수축하는 힘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실컷 다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케인이 수축하는 힘을 견디지 못해서 툭툭 다 뜯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생각해 주시고 케인 공예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케인으로는 되게 다양한 작품들 만들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TV장, 서랍장, 그리고 의자, 탁상. 특히 의자 같은 경우는 딱 앉았을 때 이 피등의 몸이 직접 닿거든요. 이 닿았을 때 그 느껴지는 그 굉장한 시원한 이란 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그리고 그 외에도 이 티코스터 그리고 쟁반 같은 것들도 케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케인 공의 정석적인 시공법을 티코스터를 만들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그 케인 티코스터를 만들면서 케인 기초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인 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와 도구를 말씀드릴게요. 예, 첫 번째로 그 케인 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틀 그리고 스플라인이라는 쫄대입니다. 이 스플라인과 케인은 등나무고요. 이 틀은 그 소나무 미송으로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재원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케인 원단 요 각각의 요 홀 홀 너비는 7mm고요. 이 부분 너비는 2.5mm고 요곳의 굵기는 0.6에서 0.8mm 정도 됩니다. 네, 스플라인은 틀에다가 끼워 넣는 그 쫄대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 단면이 쐐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단면이 이렇게 쐐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예. 그 모처럼 박아 넣기 좋게끔 되어 있죠. 요 위에 두꺼운 부분 4.75mm, 아래쪽 얇은 부분이 4mm, 그 깊이가 높이가 6.5mm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틀 홈을 딸 때 이 스플라인 쫄대보다 대략 1mm 정도 더 여유를 주고 너비와 깊이를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요 그 나무 틀의 너비는요 5.5에서 6mm 사이가 되고 요 홈의 깊이는 8mm 정도 따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가 이제 도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구는 먼저 케인을 재단할 재단 가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쐐기, 나중에 여기 그 케인을 여기 끼워 넣을 쐐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칼이 필요하고, 이따가 그 케인이 너무 삐져나간 부분을 칼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목공 풀, 목공 접착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망치, 그리고 사포가 케인 공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먼저 케인 원단을 이 틀에 맞춰서 재단을 해줍니다. 요 틀에 맞춰서 이렇게 요거를 덮을 정도로, 이 틀을 덮을 정도 길이로 재단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 가위로 잘 잘립니다. 케인 원단. 네, 이 틀에 맞게 잘라 주시고 이거를 그대로 물에 뿌려 주시면 됩니다. 그 스플라인도 마찬가지로 요 틀에 맞춰서 이렇게 이게 둘레를 둘러서 그냥 대략적으로 잘라 주시고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잘라 주시고 물에 뿌려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물에 다 뿌린 케인과 스플라인입니다. 요거를 틀에다가 덮어 주시고 쐐기를 이용해서 이 케인을 이 홈에다가 넣어주세요. 망치로 들겨주면 됩니다. 쐐기를 하나 더 이용할게요. 이렇게 깊숙이 케인을 박아 넣어줍니다. 박아 넣어줬으면은 칼을 이용해서 요 겉에 부분을 제거해 줄 거예요. 칼질 할 때는 여기 그 홈의 그 외곽 부분을 따라서, 홈 안쪽 외곽 부분을 따라서 칼질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 커팅 해줍니다. 손 조심하고. 그 다음에 잘린 부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겉에 삐져나온 부분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주세요. 칼질은 항상 이 안쪽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바깥에 여기 칼질하면은 그 칼자국이 남아서 보기 안 좋아요. 털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 안쪽에 목공풀을
도포해 줍니다. 이 홈 사이로 동굴 도포해 주세요. 그 다음 이 스플라인을 끼워줍니다. 망치로 치면서 차근차근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끝과 잘 맞춰서 칼집을 내주시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끝을 잘 맞춰서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라탄 티코스터를 케인 시공법에 맞춰서 네,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 케인 티코스터는 완성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케인이 이렇게 좀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 건조되면서 수축하면서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여기 접착제가 있는 부분이 하얗게 보이는데 예, 목공풀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 투명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라탄 케인 기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